안녕하십니까? 앤디쌤 TV의 미국 대학 이야기 시간입니다. 미국 대학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대학 지원 시 중요한 사항만을 골라 알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오니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usnews.com에서 발표한 미국 대학 랭킹을 근거로 각 대학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그 23번째 시간으로 미국 대학 랭킹 22위로 선정된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SC는 1880년에 설립된 사립대학으로 2018년 기준 총 학부 학생 수는 19,170명이며 대학원생은 26,517명이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했습니다. 이 대학은 사립대학이며 남녀공학이며 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학제는 세메스터제이고요. 한 수업당 20명 미만의 학생 수의 교수실 비율이 59%이며 학생과 교수 비율이 9:1이며 4년 내 졸업률이 78%이며 전체 학생 중 유학생 24%, 아시아는 17%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USC의 5대 인기 학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마케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소셜 사이언스, 세 번째는 비주얼 앤 퍼포밍 아트, 네 번째는 엔지니어링, 다섯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저널리즘 앤 릴레이티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USC의 스페셜 컴바인드 디그리 프로그램을 알아보겠습니다. 50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우선 컴바인드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는 배출러 디그리와 마스터 디그리 또 혹은 닥터 디그리까지 연결해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과 소셜 워커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메디슨과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사이콜로지 앤 퍼블릭 헬스가 있고요.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앤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이 있고요. 그리고 Pharmacy and Healthcare Decision Analysis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대학의 랭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미 전국 12위,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미 전국 29위, 로스쿨은 미 전국 17위, 컴퓨터 사이언스 미 전국 20위, 피지컬 테라피 미 전국 1위가 되겠으며 Pharmacy 미 전국 9위가 되겠습니다. USC의 합격률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시 합격률은 13%고요. USC는 조기 전형이 없습니다. 두 번째, 고등학교 평균 성적 GPA는 4.0 만점에 3.79, SAT 75%일은 1510점, ACT 75%일은 34점, SAT, ACT, SA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USC의 얼리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USC는 조기 전형이 없고요. 그 대신 프라이어티 지원해서 메리트 베이스 스칼라십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정해놓은 지원 방법입니다. 이 프라이어티 지원의 듀데이트는 조금 빠릅니다. 12월 1일이 되겠고요. 정시 지원 듀데이트는 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AT 서브젝트 테스트는 Any two subject이 선택이 되겠습니다. USC의 학교 웹사이트는 usc.edu고요. 운동은 NCAA 디비전 1에 속해 있으며 태평양 근해에 속해 있는 대학들을 모아놓은 Pac-12 컨퍼런스에 속해 있으며 매우 유명한 풋볼팀이 있으며 UCLA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동문어는 영화감독 조지 루커스, 영화배우 존 웨인,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 등 총 9명의 노벨 수상자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매우 중요한 USC에서 학생을 뽑을 때 어떠한 사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irst Priority에 속해 있는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거한 코스를 들어야 되겠죠. 즉, 많은 AP와 많은 언어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GPA를 받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표준고사입니다. SAT와 ACT 중에 하나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AP 테스트와 SAT 서브젝트 테스트는 추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퍼스널 에세이가 중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추천서, 레코멘디션 레터,
카운셀러와 선생님으로부터 받는 추천서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econd priority, 그 첫 번째는 Legacy and Alumni입니다. 특히 USC는 부모나 형제가 이 학교를 나온 학생의 경우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Talent, 재능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Extra Curricular Activity, 가외 활동과 특별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번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학 이야기의 앤디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